좀몇 시? 나는 이제 오후에 있어, 12시에. 배고파? 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삼겹살. 삼겹살? 뭐 먹어? 삼겹살? 집에 삼겹살 없나? 아, 고깃집 안 가면 안 돼? 고깃집? 뭐라 그럴까? 돼요? 먹어도 돼요? 되지, 뭐, 우리. 나가도 돼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건데. 백스 안 피곤해? 저 피곤한데, 근데 배고픈 거더 중요해. 근데 여기 뭐 나가게 하는 거 아니죠? 그럼. 잠깐만. 고기 먹자, 그러면. 네, 보겠습니다. Okay, let's go. Let's go. 형, 보드 타고 갈래? 보드? 예. 어딘 거야, 이거? 몰라, 여기 근처에 있겠죠. 결국 삼겹살을 먹으러 나가는 두 남자. 이런 즉흥적인 룸메이트는 정말 처음입니다. 잭슨, 우리 지금 우리 시간 한번 체크를 해야 돼. 시간. 지금 시간은 3시 24분. 42분이구나. 3시 42분. 네, 근데 저는 내일 스케줄 6시야. 너 6시야? 스케줄 있어? 응. 근데 먹었어. 알겠어. 지금 고깃집들 다 닫았어요. 지금 고깃집들 다 닫았어. 아예 길 다 닫았어요. Everything 다 닫았어요, 지금. 자, 길을 한번. 모든 게 다 닫혀 있습니다. 어때요? 좀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배고파. 배고픈 게 더 중요해. 배고픈 거 피곤한 거보다 더 중요해. 뭐 먹으면 안 돼. 못 살아요, 전. 그치, 못 살지. 아, 형, 이렇게 같이 와주셔서 감사해. 에이. Thank you. 나도 배고팠어. 여긴가? 여긴가 없다. 도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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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겹살 있어요, 혹시? 오겹살은 없고, 삼겹살. 국내산 있고, 칠레산. 이게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 돼지랑 칠레 돼지. 칠레. 개. 칠레 뭐예요? 칠레 나라 이름. 아, 아. 있네요.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이 맛있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봤네. 봤는데. 누구게요, 저요? 아, 혹시 지금 연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진짜 무슨 많이 봤어. 감사합니다. 어디에 나오셔요? 저희 룸메이트라고. 네. SBS에서 일요일 예능 시간 있으면 꼭 챙겨. 오후 4시. 그러면 국내산? 네, 국내산. 네. 국내산 2인분. 3인분. 네. 3인분이요. 3인분. 먹을 수 있어? 아니, 두 명은 3인분 먹어요. 아. 룸메이트가 된 두 사람의 첫 번째 외식. 오. 만져봐도? 어, 괜찮아. 차에서 잡는다. 배고픔이 먼저? 네, 배고픔이 먼저. 두 사람 왠지 벌써 친해 보이네요. 제가 할게요. 아, 제가 한국식 알아요. 잘 잡아요. 맞죠? Yes. 근데 우리 팀은 잘 먹어. 어디서 된다, 고기도. 저요? 저 예전에 국가대표였잖아요. 펜싱? 네, 한국 국가대표 형들. 저한테, 잭슨, 너 와봐, 알려줄게. 좋은 거 알려줄게. 이거 알려줬어. 그것도 배웠어요. 그 라면 있잖아요. 그 봉지. 봉지에서 그냥 물 이렇게 먹는 거. 그거 군대에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몰라, 그냥 이렇게 먹었어. 부모님은 다 어디에서? 홍콩. 홍콩입니다. 아빠는 홍콩, 엄마는 한국. 다 중국 사람인데 그
근데 그 도시 달라.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두 사람. 새벽에 고기 회동. 두 사람은 벌써 작은 추억을 공유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멤버들과 시작한 아침입니다. 일찍 잠에서 깬 나나. 후배 영지를 깨워주네요. 한 시간도 못 잤는데 잘 일어나는 체력왕 잭슨. 이른 아침, 동갑내기 막내들이 스케줄 때문에 집을 나서는데요. 바뀐 잠자리에서 다들 잘 잤을까요? 씨도 나갈 준비 중인데요. 동욱 씨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움직여, 움직여. 하, 렛츠고. 야, 우리 방이 제일 더운가 봐. 오, 여기 되게 시원해. 나중에 이제 거실에서 자야 되겠어. 출발. 디디 빠빠 디디 빠빠 어 디디 빠빠 디디 빠빠 내 몸매도 빵빵해요. 세 사람은 밑반찬을 얻으러 세호 씨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어요. 디디 빠빠 가겠습니다. Let's go. 에어컨 빵빵하게. 알겠어요. 둘이 원래 친했어요? 아니 근데 장난 많이 칠 것 같잖아. 절대. 우리 둘이 있을 때 장난 친 적이 거의 없어. 형식적인 얘기하고 오빠 빨리 가더라고. 에이, 에이, 이게 딱딱 칙딱. 야, 에이, 맨날 만나면 어제 내가 다 폭식 왔어. 만나면 뭐라 그래? 국주야, 어제 뭐 했니? 눈 촬영했니? 그래서 잘했니? 앞으로는 요즘 뭐 어떻게 계획이 잡혀있니? 이런 얘기를 이제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똑같이. 에이, 습하네. 아까 동우 오빠 봤는데 내려올 때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 있어. 오, 막 뭔가 잘못 본 것 같은 거야. 놀라서 네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어색하게 인사 한 세 번 하고 부엌 못 들리고 바로 나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어나가세요. 아 예, 새 오빠 가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원래 물 한 잔 못 벌려고 했네. 당황해서 나와버렸네. 아. 오늘 어디 가는지는 알지? 오빠 집. 부모님 다 계셔? 아, 어머니만 아버지. 계실 거야. 아. 밑반찬도 좀 받아오고.